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오후 1시 반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매일 핵심적인 트렌드와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이 뭐두배 이상 또 넘어가는 종목군들도 생기는데, 뭐 세력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오로지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선점함으로써 또 수익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시청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주요 기업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붙이는,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부분에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뭐이 최근에 주가에 대한 상승이 멈출 줄 모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또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5달 오늘을도 달린다 역할을 또 제대로 해준 자동차 부품주들, 순환매가 좀 나타나면서 또안 오른 자동차 부품주들 또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고, 또 이제 검사 장비들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왜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 에코프로 그룹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공시를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4,400억에 대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4,400억짜리에 대한 사모펀드에 대한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자금 조달에 대한 목적을 또 봐야 됩니다. 어떻게 쓸 거냐? 운영 자금으로 1,400억을 쓸 겁니다. 그리고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3,000억을 쓰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넣은 거고. 그러면 이제 만기가 언제냐? 2028년도 7월 24일. 이자는 얼만데? 이자는 10%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전환사채라는 것이 회사채로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회사채를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8년도까지 뭐 그냥 나는 이게 전환 그냥 주식으로 변경하지 않겠다 하면 만기가 되었을 때 10% 이자를 준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연 이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환가액이 얼마냐? 27만 5천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환사채라든지 과거 이제 신진수급 부사채들 보면 주가가 빠졌을 때, 만약에 100억에 대한 발행을 했다고 치면 주가가 빠졌을 때 주식수는 늘어나게 되고, 다음에 대신에 이제 평당 가격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억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증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걸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최저 조정가액, 이걸 봐야 됩니다. 자, 20만 6,250원까지 빠졌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전환가액의 75%까지는 거기 최저 조정가액의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0만 6,250원까지 빠진다면, 혹시나 빠진다면 거기에 따른 주식수는 늘어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전환 청구를 할수 있느냐? 202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년 지난 시기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 전환 사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른 납입일은 언제? 2023년도 7월 24일까지 돈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돈을 안 넣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돈을 넣으면 된다. 누가? 바로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돈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요 최저가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에코프로 그룹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요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부러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주가를 빼서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 하나의 편법을 만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최근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야, 이거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4,400억을 사모펀드에서 투자할 정도면 2차전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여전히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더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고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오늘 뭐 종가로는 이제 2%밖에 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장중에는 이제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상승하면서 전고점 자체를 이제 돌파를 하고 현재 추세 상승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었고, 자, 같은 양극재 관련 기업인 이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21선에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LNF는 최근 들어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 빨간줄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는 전고점 자체를 한번 돌파는 할 것이다. 그죠? 아직까지는 제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비철금속 관련돼서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 5천원 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붙이는 모습이었고,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이제 STX 같은 이런 니켈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STX는 또 조선 관련된 부분의 이슈도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리튬 관련해서 오늘 급량이 오늘 또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나머지 이제 미래나노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이제 리튬 염호 호수로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분기 배당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은 조금 더딘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앞서 봤던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이라면,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모아간다는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더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수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도율이 상당히 낮다고 분석했다, 그죠? 그런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은 전고점에 대한 돌파는 한 번씩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2차전지도 실적에 대한 발표 때까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가장 큰 적은 누구다? 네, 맞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에서에 대한 조사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금 실적으로서 전고점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시장에 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자체가 또 이것도 뭐 AI와 엮이면서 뭐 고점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야,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제시스 메디칼하고 이제 비올에 대한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거는 제시스 메디칼, 오른쪽은 비올인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수출과 내수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마찬가지 수출과 내수가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수출과 내수 비중을 한번 같이 보세요. 수출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입니다. 자, 우리가 1분기에 평균 환율이 1,270원이거든요. 2분기에 평균 환율이 1,290원에서 1,300원까지 나왔어요. 현재도 다시 1,300원 이상까지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1분기에 대한 실적인데, 1분기에도 이 정도 수출 물량에 대한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2분기는
1분기보다도 더욱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는 일단은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더 푸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상승장이라고 봐야 돼, 시장이.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나타날 때는 추세적으로 잡아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받치고 눌림목에 다시 한번 추세를 받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히려 이제 하락장이라고 시장이 나올 때는 그때는 종목군들이 급등락, 한번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터져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추세 상승 자체를 크게 보이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세 상승을 보이는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스 메디칼이에요. 자, 제시스 메디칼인데 최근 들어서 지금 고점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수급이 손바뀜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수급 손바뀜이 지금까지 수급을 이제 들어올렸던 것은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모여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중에서도 투신권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받아내는 모습들이었고 그죠? 지금 다시 한번 더 바닥에서 돌려내는 것이 또다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손바뀜에 대한 물량들이 이루어지는 당겼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요 가격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밟고 뽑아내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비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비올도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인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더 20선에 대한 추세를 타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클래시스.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루니. 루니스는 이제 수급 자체는 긍정적이지 못하지만 이건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붙어있다 봐야겠죠. 그리고 퓨렉소도 지금 기관 수급이 붙으면서 추세를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크게 급등했던 의료기기 접근하기 조금 힘든데요, 무서운데요 하신 분들은 차라리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제시스 메디칼이나 또는 이제 비올, 월 클래시스 이런 피부형 의료기기는 좀더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들. 그래서 그런 수급들을 좀더 보시면서 잡아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결국 이제 7월 말까지는 꾸준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도 달린다. 오다리 역할을 또 톡톡히 해줬습니다. 오늘 이제 강하게 올랐던 게 서현이가 또 쉬어가다가 오늘 또18% 이상 또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자, 서현이와 그리고 어제는 또 아진산업 대원광업. 오늘은 이제 바닥에서 상신 브레이크가 또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들 공통점 뭘까? 조지아 알라바마다. 여전히 이제 미국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화신도 오늘 다시 한번 3%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고,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꿈을 키워왔던 기업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면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서현이와 재무제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와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서현이와가 지금 매출액이 7,800억이고 1분기까지 작년에 6,300억, 6,030억이요.
그게 마진 영업이익이 536억입니다. 작년에 226억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PR 밴드로 한번 매겨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진이 지금 영업이익이 5,3,6,2,8,7,3,6,1,0,8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현이어가 지금 주식수가 얼마입니까? 2,700만 주입니다. 27028, 27028. 자, 현재 주가 23,700원이에요. 자, 분기 PR이 얼마입니까? 2.9배.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요 어제 종가로 보면 2만원이니까, 2만원으로 해보면 2.5배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두 개의 신장, 아진산업 볼까요? 자, 아진산업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분기 실적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시면, 1969억에 영업이익이 274억이에요. 27449577169. 자, 주식수가 3800만 주입니다. 38807. 그 7390억. 자, PR 밴드가 2.6배입니다. 상당히 제로. 자, 여러분, 더 놀라운 일 뭔지 아십니까? 기아차 한번 같이 볼까요? 기아. 기아가 이제 잠정, 이거 나왔는데, 자, 그 전에 이제 1분기까지만 했던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기 편하게. 대연결 실적으로 해서 보면, 100만원 단위니까 뒤에 공 6개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면 실적 287397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까 기아. 지금 주식수가 4억 주입니다. 402044, 88100, 88000원. 얼마예요? 지금 3배, 3.08배. 자, 저희가 8만원에 최근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얼마냐, 2.8배. 자, 작년에 7만원 됐을 때, 7만원이면 2.4배. 그죠? 자, 이렇게 저렴한 상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 보수적으로 아무리 잡더라도 PR 밴드 10배, 12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2배, 3배, 심지어 1.9배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저렴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치적인 부분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주나 또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가치주가 아니거든. 여기 이제 성장성이라는 부분 자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꾸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국 IRA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아직도 늦지 않았다. 자동차주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달린다. 망 같았으면 저는 진짜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주들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투자하셔가지고 1년 동안 계좌 안 까면 됩니다. 여행 갔다 오셔도 돼요. 제가 지금 1월달부터 자동차 부품주 얘기하는데 벌써 2배, 3배 오른 기업들 많습니다. 자, 더 갈 수 있거든요. 더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세 초입 과정이라고. 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검사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매기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공정이, 유사 공정이 겹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공정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전극 공정 끝나고 검사하고, 조립 공정 끝나고 검사하고, 충분 공정 끝나고 검사하고, 이거 계속 또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주도 좀 재평가를 받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검사 장비가 조금 더 부각되는 양상들인데,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록스 테크놀로지, 최근에 이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신고가를 좀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후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 검사, 그리고 이제 패키징이거든요.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상승했고, 최근에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그중에서도 패키징도 많이 올랐어요. 그 검수 장비에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바닥을 찍고 많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그죠? 저가 권역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붙여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DI 같은 기업들도 어때요? DI도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넘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넥스틴. 지금 최근에 또 신고가에 대한 출하이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자, 2차전지 검수 장비들도 최근 들어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자, V원텍이 지금 현재 그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고가 권역의 매물 벽에 속해 있는, 고가 권역을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엔시스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 더 머리를 들수 있는 그런 형국이고, 이노메트리도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이노메트리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적으니까 그건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테플러스. 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보이고 있죠. 자, 카메라 관련해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나올 수 있는 시점까지 올라왔어요. 보면 업황 자체가 확대가 될 때는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해주면서 신고가 부분까지 한번 올라옵니다. 지금 이제 검수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검수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반드시 좀 눈여겨보시면 또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길을 받아서 제가 또 한국경제TV 5월달 1등, 6월달 1등, 2분기 1등을 또 했습니다. 그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까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